막국수, 돈가스, 김치찌개. 야, 씨야, 둘이서 먹는데 왜 세 개 시켰어? 하나 더 시켜? 야, 씨. 아우. 여기 저희 레슨장 근처에 오면. 네? 유튜브. 주인 아줌마도 이쁘고요. 수비하실 때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런. 공한테 갈 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한테 내가 뛰어갈 때 글러브를 들고 뛰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뛰어가면 내가 뛰는 속도도 느리고, 일단은 시야가 내 공이랑 글러브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시야 가려져요. 근데 처음부터 글러브를 들고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러브를 옆구리에다 두든 밑에다 두든 뛰어간 다음에 내가 왜 미리 포기하냐고. 끝까지 마. 예, 잘했어. 낙하 지점에 가서 글러브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공을 잡으실 때 가슴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머리 위. 아까 펑거 받을 때 보니까 다들 놓치는 거 보면은 여기 맞고 떨어진 건데 굉장히 많아요. 밑에 잡으면 어떡해? 가슴에 잡는 게 더 위에 잡아야지.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공을 잡을 때 여기서 잡는 게 가장 편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내 머리 위에서 잡아야지 가장 편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을 잡을 때는 다리가 정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게. 일단 이렇게 잡으면은 부담스러워요. 내가 공이 만약에 그룹에 안 들어가면은 내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에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공을 잡을 때 위해서는 사선을 잡아줘.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공이라는 게 야구가 던지기 되게 많잖아요. 공이 어느 방향을 갑자기 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정면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도 되게 늦어요. 그러다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옆으로 서서 오른쪽으로 가네? 그럼 오른쪽에 누구냐 잡고, 왼쪽으로 가네? 그럼 왼쪽으로 가서 누구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외야수 항상 사선.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타구가 뒤로 간다고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아요. 뒷걸음질하면 일단 늦고 내가 넘어질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좌우로.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잘 틀었는데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반대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보는 순간 공의 시선들을 다 잊어버려요. 어디 낙하지점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내가 계속 공을 보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내가 뒤로 간다 이러면은 넘어지거나 내가 느리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잡으실 때는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잡으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동일해요. 좌우도. 만약에 내 타구가 왼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가서 잡는 거예요. 한 발 더 가서 옆으로 잡는 게 야구공이 되게 많이 휘는 거 아시죠? 네. 바람 때문에도 휘고 내가 그냥 맥히거나 시내로 먹거나 뭔가 스피닝 그럼 다 휘어 야구공이.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 계속 휘어요. 내가 미리 가서 틀어서 사선을 잡는 거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외야 수비하면서 나는 이거는 야구하면서 좀 궁금했다. 없어요?
그 땅볼 타고 올 때 네. 있잖아요. 그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왼발 앞에서 잡는 게 좋아요, 오른발 앞에서 잡는 게. 그거는 정해져 있진 않는데 가장 좋은 건 왼발, 오른발, 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안 맞는데 굳이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오른발 잡아도 되고 왼발 잡아도 되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왼발의 캐치, 오른발, 왼발의 송구.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주세요. 라이너로 올 때 네. 라이너 정단으로 올 때 네. 밖에 애매해서 슬라이딩을 해야 될 때 네.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나은지, 이 글러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뛰어나가니까 더 빠르니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자기가 편한 걸라면 좋은데, 일단은 손 바닥이 잡는 거는 정말 바닥에 갔을 때, 바닥에 간 거 이렇게 잡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높은 거는 그냥 내가 누웠을 때 슬라이딩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바닥에 가면 이렇게 잡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좀 뜨는 거는 다 이렇게 잡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방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라인업 하고는 판단할 때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외야수 같은 경우는 내가 모자가 있는데 공이 위로 떴다 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뒤로 가는 거예요. 외야수 공을 잡을 때 수비에서 뒤로 가면서 잡는 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 잡았다고 이동하면서 잡는 건 멋있는 게 아니야. 어? 내 다리가 느린 거야. 하! 더 빨리 뛰어야 돼. 더 빨리. 예. 하! 반대로 내가 더 많이 갔다가 나오면서 잡는 게 가장 베스트 거야. 어이! 파이팅!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은 좀 이따가 하고 그러면 바로 나눠서 문제를 하고 갈게요. 왜 포기해? 오케이, 뒤 덮어준다, 덮어준다. 오케이. 나이스 캐치! 좋아. 뒤로, 뒤로, 뒤로 더 뛰어, 더 뛰어. 오케이. 아니, 왜 미리 포기하냐고. 끝까지. 너무 늦어, 늦어. 이동하면 잡으면 안 되고, 미리 자리를 확보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좋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참새야?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해? 뭐야? 이게 뭐야? 참새야?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해? 파이팅! 와, 전주장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보여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못한다. 오케이, 우주, 우주, 우주. 아, 역시 우주. 아까비. 아, 빨리 들어와. 빨리 시작해. 빨리. 아니, 고대가 연대보다 체력이 약한 것 같아. 어? 이런 자극적인 말을 그냥 아주 그냥 팍팍 뿌려줘야지. 우주 어떻게 생각해? 에? 연대에게 질 수 있나? 야, 보여줘 우주, 우주 보여줘 우주 보여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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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아, 어림없는 발. 자, 보여줘 전주장. 아우, 여유가 있어. 몇 개 안 남았어. 볼 몇 개 안 남았어. 끝까지 해. 메시 열심히 안 뛰어? 하야! 하나! 하! 가비! 하! 아니 여기는 체력들이 가비 가비! 하! 잘 있나? 라스트 하나! 잡는 거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우주 우주. 다음 넥스트 동작을 해야 될까요? 넥스트 동작을. 넥스트 동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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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열심히 뛰어. 메시 메시 메시. 자, 볼 먹겠습니다. 지금 제일 더운 사람. 나 죽겠다. 그럼 감독 일로. 아이스 버키 뭐야 이거? 아이스 버키? 아이스 버키 챌린지. 갑자기 꿀이다. 저 이거 대학교 때 했었는데. 꿀이다. 이거 아니에요. 대사 있어요. 대사 하고 해야 돼요. 진짜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버블렉스 화이팅! 아, 너무 야가다. 아니 소리가 왜 그래? 소리가 왜 그래? 소리가 뽑은 거야. 아 진짜 좀 된대. 아 찝찝하겠다. 혹시 그 알바 갔다 온 감독? 아 전. 아 현주장. 현주장. 여기가 전주장. 레임덕이야?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